그리고 이 결혼을 왜 했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왜 자꾸 뭔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. 왜 엄마 마음속에 이 무게가 있냐. 그러고 내 남편이 가끔씩 다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. 느껴져. 아니면 아니다, 맞으면 맞다라고 해줘야. 그러니까 낯설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야.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더 이상의 내가 의지할 수도 없고,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, 내 아이들은 자꾸 나한테 내가 보듬어줘야 되고, 내가 엄마로서 챙겨줘야 될건 아는데, 이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버거워. 버겁고 시작을 했어. 그래서 언니가 자꾸 내 삶에 도피를 하고 싶다, 떠나고 싶다,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먼저 들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오신 거 맞아?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혼수가 있나요? 저한테? 근데 아저씨가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? 이혼을요? 몇번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은 먼저 하자고 또. 이게 양쪽으로 이혼수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이혼수가 있으면 한쪽에서 또 막아버리고, 한쪽이 있으면 또 이쪽에서 막아버리고, 이게 합이 안 맞아서 이혼수가 조금 틀어진다라고 하고, 이 사람이 좀 그리고 약간 고리타분한 면도 있다.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말도 안 통하고, 언니는 막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,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고, 막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한데, 좀 많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. 막고 있는 격이야, 아저씨로 인해서. 그리고 언니는 결혼을 했다는데 내가 내 일을 갖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. 일을 해야 돼요, 제가. 그래야지 내 근력이 있어야지 언니가 우울하지 않아요. 근데 지금 내 근력이 없다 보니 더 짜증나고 더 자괴감에, 그리고 쪼잔해? 저한테만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니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하는 거잖아. 쪼팽이래. 쪼잔하대. 생활비도 잘안 줘. 아니, 주부인데. 내가 버는 것도 아니고 주부인데 도대체 뭘 가지고, 생활을 하라는 거야? 그래놓고 나한테 뭐 잘못되면 타방이나 한 잡고, 다니 때문이라고 그러고 왜 원망을 하는 거야? 나는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한 재박이었고, 애잘 키우고 집에서 내조하는 재밖에 없어.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. 맞지? 아니, 차라리 나가서 돈이라도 벌게 하면,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.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처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명령조야. 막말도 많이 어, 무슨 종 부리듯이. 이런 종이 없어. 왜 그러고 살았어? 언니 원래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원래 당당하고 누가 내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야.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어. 자존감 바닥. 그 인생은 내가 벽 보고 흘리는 눈물만 더 많아졌어. 왜? 이거를 갖다가 나 이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, 나 저래서 저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. 그러면 그걸 말하잖아?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.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, 다들. 맞아요,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슬픈 감정은 누가 알아주냐 이 말이야.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기댈 곳이 있어? 친정자도 없어. 진짜 엄마한테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. 그니까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. 왜? 언니도 그렇게 착한 딸은 아니었대. 그래도 언니도 결혼하기 전에 내할짓 하고 하면서 내 주장 내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고, 언니가 이거 고집부리해서 결혼한 거야? 그렇진 않아? 근데 왜 이렇게 떳떳하지 않냐? 그럼 이혼은 못해요.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
이윤이 나는 들어오지가 않아요. 언니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보이고. 그리고 이 사람 오기도 있어. 안 나죠. 어. 알지. 쓸데없는 고집. 네, 맞아요. 그러니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네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이혼해라고 했을 때는 너가 그래 이렇게 잡 이렇게 했으면 안 됐었던 거야. 왜?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. 이게 맞는 거야 이 사람 머릿속에는. 근데 어디가 이혼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미쳤어? 내가 너한테 이혼을 왜 해줘야 되는데? 너 누구 죽으라고 이혼해줘? 넌 내 종인데 약간 이런 식이야. 이혼수 난 없다라고 봐. 그럼 언니는 미쳐. 밖에서 나가서 일도 못하게 해? 그럼 일이라도 해 언니. 언니 근력 저 어떤 챙겨. 결혼하고는 잠깐 제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그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커피숍에서 몇 개월 일한 게 다예요. 그럼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어? 네. 있는데. 그럼 그쪽으로 좀 알아봐요. 잘 만나요? 어, 괜찮아. 왜? 언니가 또 한 곳에 집중하면 또 파고드는 성격이거든. 근데 조금 빨리 질리는 게 좀 있다. 쉽게 좀 질려하고 아닌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. 근데 그거는 언니가 지금 이마당에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가리게 생겼어? 어, 내가 죽겠는데? 내가 그 틀에서 숨 막혀 죽겠는데? 이사를 해서 언니 그 터의 기운으로 언니가 편해진 게 아니라 그냥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하게 잠시 잠깐 느껴졌으나 이사를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진 않아요. 그리고 또 이사를 하나요? 나는 이 터에서 언니네가 조금 나중에 한 2, 3년이 될까 4년짜가 될까 그렇게 많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. 그때 이동수를 잡으시면 되고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은 돈은 벌어다 주겠지만 남편도 기복이 심하다. 어? 뭐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기복이 심하고 뭐가 이렇게 막 그러냐. 남편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. 이게 언니 마음인가 봐. 어? 그냥 꼴보기도 싫고 짜증나. 그냥 조용히만 좀 있어주고 어? 있어주면 좋겠고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고. 맞아서 웃는 거지? 어. 뭘 그렇게 할 말이 없고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나는 뭐 집에서 노냐? 이런 말이 나오고 언니 그럴 바엔 같이 일해. 밖으로 나가. 뭐지 밖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면. 근데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성격 갖고 있다. 왜 사람을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? 이상한 거에 이렇게 트집 잡고 이상한 거에서 이렇게 꼬투리 잡고 언니한테 자꾸 막 괴롭히면서 즐겨. 변태야? 왜 그래? 어? 맞아요 아니에요? 맞아요. 좀 성격 변태 같아 좀. 응? 그럼 언니 힘든 걸 즐겨. 그러면서 울면 짜증나 울지 마. 맞아요 맞아요. 어. 싸울 때 꼭 얘기하면 제가 먼저 울음이 나와서 어. 울면은 우는 거 되게 싫어. 그러니까 야 울면은 내가 봐줄 줄 알아? 야 울면 다야?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? 아니 지가 건드려놓고 왜 울면 뭐라 그래? 미친 거지. 그러니까 성격 변태라고. 근데 또 멀쩡할 때 남들한테 또 멀쩡해. 왜 언니한테만 이렇게 시비를 걸어? 그리고 자기 인생 한탄을 왜 언니한테 해? 언니는 뭐 이러고 살고 싶어서 그럼 이러고 살았대? 그러면은 자기로 인한 언니 인생은? 근데 왜 본인 인생을 갖다가 언니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어? 잘한 게 뭐가 있다고?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언니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라기보단 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언니의 근력을 쌓아놓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이 성격적인 변태인 그런 문제에서는 변하진 않았고 이 사람이 좀 그래 좀 이상해. 좀 이상한 그게 있어.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당한 자만 느낄 만한 그런 약간 이상한 그 뭔가 포인트가 있다? 언니 알지 언니는? 네. 그 남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? 못 먹어. 그러니까 여기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해도 남들한테 나 이래서 힘들어 라고 하는 걸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게 말하기가 애매해. 그리고 이상한 걸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어? 얼토당토 않는 거를? 요구? 막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.
그 정도는 아니야? 근데 언니가 그런 거에 좀 젖어 있어서 모르겠으나 나는 자꾸 그런 게 보이거든.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의 이별수는 안 들어와, 나는.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살 꿈이 좀 하셔. 그게 맞는 것 같아. 마음으로 자꾸 짐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짐을 싸서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 쓰세요. 지금 당장의 답은 그거야, 언니가. 제 건강은... 그리고 아 건강은 네. 언니도 성격이 되게 예민하신 네. 분이야. 엄청 예민해. 그래서 누가 하나만 아! 해버리면 언니는 그걸로다가 막 하루 종일 막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언니가 초긴장 상태에다가 바들바들 떨어. 언니 심장병 있는 듯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. 불안증이 장난이 아니야. 그리고 남편은 얼굴만 보면 불안해. 오늘은 뭘로 시비를 걸까? 어? 눈빛만 보면 불안해. 또 뭐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쳐다볼까?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자야? 어떡하면 좋을까?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몸이 아픈 거. 그리고 언니는 머리 조심해야 되겠다. 응. 언니 막 힘들고 짜증나고 하면 막 머리 쪼이고 막 숨 막히고 그러지. 막 여기가 지금 쪼여 죽겠어. 근데 언니는 스트레스성도 있지만 이미 몸에서 심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.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심장에서 부담이 이미 생겨져 버리면서 혈액순환이 느리게 되고 순환이 안 돼서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막 무슨 개미 기어가듯이 막 이렇게 아파. 그러니까 머리 조심하래. 그러다 언니 머리 뇌출혈 걸려. 큰일 나. 뭔 말인지 알지? 여기가 안 좋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야. 그렇게 보시면 돼. 또 궁금한 거 있으셔? 아 남편 회사가 이동수가 있나요? 왜? 지금 첫 직장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자꾸 옮기고 싶나 봐요. 그럼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이동수를 그걸로 얘기를 해줬으면 오히려 더 잘 풀렸잖아. 아, 제 거라고 그래가지고. 아니지, 여기 식구들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근데 이동수가 있는데 그 이동수 잡아버리면 이 사람 안 되는데. 가면 안 되는데. 가면 안 돼요.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이동수라고 해서 사람이 더 태폐해질 것 같아. 그냥 여기 왜 붙어있는 여기 있으라고 나요. 하세요. 그냥 힘들어도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그냥 한우물만 파는 게 나아. 또 성실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언니 스스로 이동수를 잡아버려. 밖으로 나가 있자. 애들 뭐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다 잘 하겠다. 이제는 언니 손길 그렇게 많이 크게 안 필요하잖아. 챙겨놓고만 챙겨놓으면. 그러니까 언니도 언니 낙이 없어. 삶의 낙이. 그 삶의 낙 좀 찾으세요. 제발. 그거 안 하면서 혼자 집에서 막 울고 내 인생은 왜 이래. 도대체 얘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.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 이제 좀 살아. 나를 위해서 좀.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언니 노력했어. 애들은 애들 근데 애들 갖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. 애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성격적으로 튀어 갖고 엄마가 막 지금 근심으로 들어와서 막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.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. 언니 마음 지금 힘들어서 온 거고.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싶어서 온 거잖아. 아이들은 아직 애기들이라서 너무 막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조금 거꾸로 태어나긴 했다. 행동적인 부분에서 딸이 아들 같고 아들이 딸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대로 태어나긴 했으나 아직 그런 걸로 가지고 엄마가 걱정거리는 없으실 거야. 근데 딸이 조금 행동이 거칠어. 남자 같아. 그런 부분에 있어서
이 아이가 친구들로 인해서 조금 투닥거릴 일이 가을 겨울에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다행히 코로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조금 트러블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. 그냥 뭐 글자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 뭐 그게 뭐 어른들처럼 크게 뭐 구설수가 껴갖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건데 굳이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니까 근데 저희 딸은 고요. 매일 학교 가는데. 아 그래요? 네. 우리 애기는 일주일에 두 번 가더라고요. 그러면 저학년은. 아 저학년이구나. 아, 얘가 2학년이어가지고 매일 가요. 그러면 학교 내에서 조심하셔. 근데 뭐 그거를 갖다 뭐 애기한테 너 조심해 이렇게 말할 거 뭐 할 네. 거야. 근데 얘가 좀 자존심이 세.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거니까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. 다 되셨죠? 막 많아 물어보는 게 많았는데 일단은 사장님!